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락스 비행제 외부 평가 대비 IT 시스템 운영 L5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서정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락스 비행의 외부 평가 대비 특강, 오늘 L5 IT 시스템 운영 L5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시스템 L5 20V1 버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락스 병행 자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외부 평가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평가 개요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필수 능력 단위 안내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모듈 교재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모의 시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락스 비행 자격 개요입니다. IT 시스템 운영은 직무 분야로 대분류로 정보통신이 되겠고요. 중분류로 정보기술이 되겠습니다. 직종은 IT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IT 시스템 운영 L5가 되겠습니다. 직무 정의는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지속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시된 재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 활동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무를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훈련 목표로는 부재식 현장 교육 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지속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된 재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 활동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격 인정은 이락스병행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 현장 이락스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자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평가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평가는 이제 우리가 자격 평가형 이락스병행 자격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c.q-net.or.kr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쳐보세요. 네, 거기에 먼저 쳐보시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가정평가용 자격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락스병행 자격은 그 메뉴에 보이시다시피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이락스병행 자격을 메뉴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자료실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그와 같이 홍보 영상이 있고 자격평가용 자격 자료실이 있고 이락스병행 자격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락스병행 자격 자료실에 보시면 공개 문제 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개 문제 자료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격 종목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을 검색하실 것인지 그 검색란에다가 IT 시스템 운영 언더바 L5라는 거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공개 문제 자료실이라는 사이트를 뜨고 제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IT 시스템 운영 L5 20V1, 그 다음에 IT 시스템 운영 L5 버전 3.0, 버전 2.0.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은 L5 언더바 20V1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평가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IT 시스템 운영 L5 20V1입니다. 종목의 정의는 정보기술 활용 및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기술 자원 전반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며 재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 활동 및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필수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와 평가 유형이 있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는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 엔지니어링, 정보 시스템 이행 하나와 보안 엔지니어링의 시스템 보안 구축,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 엔지니어링의 시스템 소프트 테스트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배포, 그 다음에 IT 시스템 관리의 DB 운영 관리와 보안 운영 관리, 그 다음에 IT 시스템 서버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 데스크 구축이 되어 있고요. IT 기술 지원의 세 분류에 능력 단위는 시스템 장애 대응, 그 다음에 시스템 형상 관리 이렇게 10개의 능력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가 유형은 8개가 지필로 이루어져 있고 2개가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B 운영 관리와
IT 시스템 서버 운영 관리가 작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는 지필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법, 능력 단위별 평가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력 단위는 아까 10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이행, 시스템 보안 구축,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배포, 보안 운영 관리, 서비스 데스크 구축, 시스템 장애 대응, 시스템 형상 관리, 이렇게 8개는 지필 평가로서 시험 시간은 8개, 한 능력 단위당 10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능력 단위당 시험 문제가 3개씩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0분입니다. 그래서 8개이기 때문에 80분 동안 시험이 실시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평가는 제1과제로서 ICT 시스템 서버 운영 관리 능력 단위고요. 또 제2과제로서 DB 운영 관리입니다. 제1과제는 IT 시스템 서버 운영 관리는 시험 시간이 90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눅스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제2과제는 DB 운영 관리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오라클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축하고 레코드를 삽입하고 그 여러 가지 쿼리물을 수행하고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50분 동안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필 80문제, 작업평가 140문제 합쳐서 220분으로 시험이 실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필평가에 대해서 아까 지필평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그 평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위형입니다. 진위형은 뭐 맞고 틀리고 OX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종후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문항입니다.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가로 안에 써 넣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VMware의 특징이나 장점에 대해서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모듈, 하드웨어 운영 관리 35페이지에 리눅스 설치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VM 특징으로서는 한 대의 컴퓨터만으로 실무 환경과 거의 비슷한 네트워크 컴퓨터 환경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5가 되겠습니다. 이제 진위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선다형 문제입니다. 선다형은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답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파일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어를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문제 볼까요? 보기는 chmod, 두 번째 chown, 세 번째 cp, 네 번째 pwd, 다섯 번째 tar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보기에서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chmod는 리눅스 명령어에서 change mode의 약자입니다. change mode. 이건 뭘까요? 모드를 바꾸는, 변경하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읽기거나 쓰기거나 뭐 실행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모드로 바꾸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죠. 두 번째 chown입니다. 이것은 change own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hange owner, 그러니까 사용자를 바꾼다는 얘기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사용자를 변경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cp는 뭡니까? 카피 명령입니다. copy를 줄여서 cp라고 하죠. 그래서 카피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pwd는 뭘까요? p는 프린트, w는 워킹, d는 디렉토리 약자입니다. pwd, 그러니까 워킹 디렉토리, 즉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출력해준다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pwd를 치면 현재 디렉토리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tar입니다. tar은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푸는 명령어입니다. 압축을 할 때는 tar, 뭐 cvf, 그 다음에 파일을 디렉토리를 주게 되면 그것이 압축이 되는 거고요. 압축을 풀 때는 tar-xvf 이런 식으로 파일을 주게 되면 압축을 푸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에서 이번 문제는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파일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어는 chown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드웨어 운영 관리 5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연결형이 되겠습니다.
연결형은 일련의 전제와 답지 중에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또 3학년 때 이렇게 연결형을 서로 연결하는 걸 해봤을 기억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부기에서 선택해서 연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명령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가는 TAR이 되겠고요. 다음 목록을 볼까요? A는 화일 목록을 보여준다. 나는 LS가 되겠고요. B는 화일을 압축하거나 풀 때 사용한다. 다음은 PWD가 되겠습니다. 현재 디렉터리를 출력하여 준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일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는 LS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A를 연결하면 되겠고요. 화일을 압축하거나 풀 때 사용한다고는 TAR가 되겠죠. TAR. 그 다음에 PWD는 현재 디렉터리를 출력해 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는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는 B가 되겠고요. 나는 A가 되겠고 다는 C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필평가 중에서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은 글자 그대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간략한 문장이나 단어 기호 등으로 직접 답을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관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인터넷 사용자나 고객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시간 외 또는 상담원들이 모두 통화 중일 경우에 고객에게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주고 전화 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서비스 레벨 향상을 위하여 고객 센터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서비스로 아웃바운드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네,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래서 고객의 전화를 대신 걸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콜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콜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IT 시스템 관리 사용자 지원 학습 모듈 5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완성형이 되겠습니다. 완성형은 문제의 내용 빈칸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나 기호 등을 수도로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글자 그대로 빈칸을 채워넣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안 맞은 용어를 쓰시오. 돼 있죠.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전체 모듈이 모두 구현된 후에 각각의 모듈에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 가로 넣기를 하는 거죠. 화이트 박스 테스트나 블랙 박스 테스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듈을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위해 준비한 테스트 데이터를 모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일까요? 전체 모듈이 모두 구현된 다음에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도 있고 또 통합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단위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트 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한번 단위 테스트는 전체 모듈이 모두 구현된 후에 각각의 모듈에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복수의 단답형입니다. 그 복수의 단답형이라는 건 뭐죠? 아까 단답형은 한 개의 단어나 문자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지만 복수의 단답형은 한 개 이상, 뭐 두 개, 세 개가 되겠죠? 그럼 여러 개의 단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대한 내용에서 빈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명령어를 쓰시오. 의미가 있고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패스를 가지고 있는 NTU, 영어로는 Maximum Transfer Unit를 통해 목적지 시스템까지의 경로를 보여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지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무엇일까요? 기억이 났습니까? 네, 좋습니다. 핑이 되겠습니다. PING. 핑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살아있는지, 액티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명령어가 PING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패스를 가지고 있는 NTU를 통해 목적지 시스템까지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은 뭐가 될까요? 네, 경로를 트레이스 하는 거니까 명령어는 트레이스 패스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TRACEPATH.
그래서 1번은 핑, 2번은 트레이스 패스를 정답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눅스 실무의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핑은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트레이스 패스는 패스를 가지고 있는 MTE를 통해서 목적 시스템까지의 경로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어에 대한 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지필 문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합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 중에서 70% 이상이 합격할 경우가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필수 능력 단위는 아까 10개라고 그랬죠? 그 능력 단위별로 패스 기준은 능력 단위별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할 경우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필이 8개가 되겠고 작업이 2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총 패스가 8개, 그 다음에 페일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70% 이상이니까 10개라고 하면 7개 이상 패스를 맞으면 합격이겠죠.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8개를 패스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으로 간주가 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필수 능력 단위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는 NCS 세 분류 중에서 응용 소프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보안 엔지니어링, 시스템 소프트 엔지니어링, IT 시스템 관리, IT 기술 지원 이렇게 이루어진 세 분류가 있겠고요. 저희 필수 능력 단위는 그래서 영역별 능력 단위가 아까 10개 필수 능력 단위로 분류된다고 했고요. 지필평가 필수 능력은 8개, 작업평가 필수 능력 단위는 2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응용 소프트 엔지니어링 중에서 정보 시스템 이용이라고 하는 능력 단위를 지필 시험 문제 나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능력 단위 명칭은 정보 시스템 이용이 되겠고요. 능력 단위 정의는 정보 시스템 이용이란 개발자 환경에서 개발한 결과물을 운영 환경에 설치하고 사용자 요구사항과 최종적으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승인을 얻어 응용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계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능력 단위 세부 요소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하기, 정보 시스템 이행하기, 정보 시스템 안정화하기. 이렇게 필수 능력 단위 중에 첫 번째 정보 시스템 이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두 번째 보안 엔지니어링 능력 단위 세 분류 중에서 시스템 보안 구축이라고 하는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 구축이란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설계, 구현, 테스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단위 요소로서는 시스템 보안 설계하기, 시스템 보안 구현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세 분류 중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트 능력 단위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트란 구현이 완료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단위 모듈이나 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비기능이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로서는 세 가지가 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트 계획하기,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하기, 통합 테스트하기, 품질 평가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세 분류 능력 단위를 보시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세 분류 중에서 능력 단위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배포하기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배포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환경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는 능력이다 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로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시범 운영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서 시스템 관리 세 분류 중에서 보안 운영 관리 능력 단위입니다. 지필형 평가입니다. 보안 운영 관리는 정보 서비스 보안 기획 후에 서비스 자원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있게 운영하고 다른 운영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고객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로서는 정보 서비스 보안 기획하기, 보안 관리하기, 물리적 보안 관리하기, 기반 인프라 장비 보안 관리하기, 기반 시스템 보안 관리하기, 응용 서비스 기술적 보안 관리하기, 구축 후 보안 운영 관리하기 이렇게 능력 단위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IT 시스템 관리 세 분류 중에서 서비스 데스크 구축에 대한 능력 단위입니다. 지필 평가고요. 서비스 데스크 구축이란 IT 시스템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데스크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IT 운영 프로세스 정의, 관련 서비스 조직의 설계와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로서는 서비스 데스크 계획하기, 서비스 데스크 구축하기 이렇게 두 가지 능력 단위 요소로 되어 있고요. 일곱 번째 IT 기술 지원 세 분류 중에서 시스템 장애 대응이라고 하는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이건 지필 평가고요. 시스템 장애 대응은 장애 상황에 대한 빠른 서비스 재개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장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능력 단위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 대응 방안 수립하기, 고객 시스템 장애 처리하기, 장애 처리 결과 보고하기 이렇게 세 가지 능력 단위 요소가 있고요. 이제 여덟 번째 IT 기술 지원 세 분류 중에서 시스템 형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필 평가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형상 관리란 형상 관리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형상을 식별, 기록, 통제, 감사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능력 단위 요소는 형상 관리 계획 수립하기, 형상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형상 추적 통제하기 이렇게 단위 요소가 있고요. 아홉 번째 세 분류는 IT 시스템 관리 능력 단위로는 IT 시스템 서버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작업 평가 유형은 작업형입니다. IT 시스템 서버 운영 관리는 IT 시스템 서버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고 장애 예방 활동 및 장애 발생 시 적절한 복구 조치를 취하는 등 IT 시스템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능력 단위 요소로서는 IT 시스템 서버 운영하기, IT 시스템 서버 장애 처리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IT 시스템 관리 세 분류 중에서 DB 운영 관리입니다. 능력 단위 DB 운영 관리는 작업형입니다. DB 운영 관리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DB 튜닝을 통한 성능 개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소규모 개선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능력 단위 요소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 관리하기, 보안 관리하기, 장애 처리하기, 백업 복구하기, 튜닝 확장하기 이렇게 다섯 가지 능력 단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능력 단위 10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 학습 모듈 교재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듈 교재는 여러분들이 사이트가 있죠. 포털 사이트, NCS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웹브라우저에서 https://ncs.go.kr 한번 쳐보실까요? 네, ncs.go.kr입니다. 네, 들어가셨죠? 그거 들어가시면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가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을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거기에 분야별 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공인사업관리부터 24번까지 나와 있죠. 저희는 정보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20번 정보통신 분야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를 눌렀다면 두 번째 이제 중분류가 나오겠죠. 중분류는 정보기술, 통신기술, 방송기술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정보기술입니다. 정보기술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로 정보기술 개발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분류가 여러 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응용소프트 엔지니어링, 아까 응용소프트 엔지니어링 한가 첫 번째 있다 그랬으니까 응용소프트 엔지니어링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학습 모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능력, 필수 능력 단위 중에서 정보 시스템 이행이 첫 번째였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이행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PDF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PDF 파일을 여시면 이와 같이 학습 모듈 교재가 나오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쭉 넘어가셔서 한 10페이지 이상 넘어가시면 학습 1이 나옵니다. 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학이 나와 있죠. 그래서 1-1 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 계획 수립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학습 모듈에서는 어떤 거를 공부하셔야 되느냐 하면 학습 모듈 교재를 준비한 다음에 학습 모듈의 개요를 살펴보고 핵심 용어를 꼭 기억하고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꼭 필요 지식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 지식 부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든지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꼭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은 시험에 꼭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필요 지식 같이 살펴볼까요? 교육기법의 유형 이외에서 집합교육의 형태가 나와 있죠. 집합교육의 형태는 강의식, 롤플레잉, 전상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강의식은 이렇게 강의실에서 구조화되어 행해지는 교육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을 형태라 이렇게 정해놨죠. 그럼 다음에는 모의시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의시험 문제는 또 다른 사이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pdms.ncs.go.kr입니다. 다시 한번 pdms.ncs.go.kr 한번 같이 쳐보실까요? 네, pdms.ncs.go.kr에 들어가게 되면 1학습병 이제 훈련 과정 개발 인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가정 개발이 있고 가정 심사가 있고 자료실이 있고 통계 고객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외부평가 공개 문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ICT 시스템 운영 직종 외부평가 모의 시험 문제 안내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시스템 운영 직종 외부평가 모의 시험 운영 안내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모의 시험 문제 IT 시스템 운영 L5 PDF 파일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ICT 시스템 운영 직종 1학습병의 외부평가 모의 시험 문제를 붙인 것 같이 공개하오니 외부평가 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실에서 그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뉴얼의 요건에 맞는 것을 세 가지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항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세 가지 고르셨으니까 선다형이 되겠죠? 보기에서 골라 쓰는 거니까. 첫 번째 적합성, 두 번째 복잡성, 세 번째 모호성. 네 번째 일관성, 다섯 번째 해결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겠죠. 그럼 뭐 정답 및 해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답 및 해설은 정보시스템 및 학습 모듈 페이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8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적합성, 그 다음에 평이성, 정확성, 일관성, 검색성, 해결법, 사례, 비주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적합성과 일관성과 해결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적합성은 설명 그게 돼 있죠.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리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일관성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일관된 흐름에 따라 기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결법. 해결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장애 요인 및 극복 방법을 솔직하게 핵심적 요인 중심으로 정리해 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세 가지, 매뉴얼 요건에 맞는 세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 적합성, 일관성, 해결법 세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선다형 답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이행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형은 진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가로 안에 써놓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항은 데이터 전환 방식을 빅뱅 방식과 단계적 전환 방식으로 구분할 때 단계적 전환 방식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신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통합 무결성 유지가 용이하고 현행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위한 노력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진위원 중에서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정답과 해설 한번 볼까요? 그 데이터 전환 방식은 빅뱅 방식과 단계적 전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은 빅뱅 방식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 방식은 빅뱅 방식의
빅뱅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진영 중에서 답은 X가 되겠죠. 네. 같이 학습 모듈의 정보 시스템의 페이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살펴보시면 거기 방식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같이 한번 살펴보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정보 시스템의 문제, 세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문항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정보 시스템의 성능 지표와 그것의 정의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번째 세 번째 문제는 연결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간당 처리량이 있고요. 세 번째 효율성입니다. 이건 이제 정의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A는 시간당 처리량을 자원 사용량 또는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아, 뭐를 나눈 값이다. 그러면 이건 퍼센트. 두 번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처리한 단위 시간당 요청 트랜잭션 처리 건수, 아 단위 시간당 얼마나 처리 건수를 했느냐, 그러면 단위 시간당 처리량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겠죠. 세 번째 작업 처리를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이를 시스템이 처리하여 결과물이나 부실 때가 소요된 시간, 아 이거 응답 시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유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응답 시간은 마지막 C번의 작업 처리를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이를 시스템이 처리하여 결과를 보실 때까지 소요된 시간, 이렇게 답을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시간당 처리량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처리한 단위 시간당 요청한 처리 건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답은 B가 되겠고요. 효율성. 아, 효율성. 그러니까 아까 시간당 처리량을 자원 사용량 또는 비용량으로 나눈 값이라 되니까 아, 효율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음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의미를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답이 숨어있다. 그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해설은 학습 모듈의 정보 시스템 이행의 47페이지에 그렇게 해설이 나와 있죠. 응답 시간 다시 한번 볼까요? 작업 처리를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이를 시스템이 처리하여 결과를 부질까지 소요된 시간이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당 처리량은 뭐라고 돼요? 영어는 수루풋인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처리한 단위 시간당 요청 처리 건수가 시간당 처리량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세 번째 자원 사용량,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네 번째 효율성, 효율성 보도록 할까요? 시간당 처리량을 자원 사용량 또는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필수 능력단이 정보 시스템 보안 구축, 시스템 보안 구축이라는 학습 모듈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기도 역시 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연결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보안 구현 도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여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MBSA, 그다음에 MBT 스캔, 그다음에 NMA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에 대한 문제,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넷바이어스 네임 정보를 얻기 위해 네트워크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스캔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 스캔이라는 문제가 이거 답이 맞을까? 함정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도 같이 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서버 관리자의 입장에서 자체 시스템 스캔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포트가 열려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도구이다. 아, 여기도 스캔이 나오네. 이거 다 확인할 때 여러분들 고민이 되겠죠? 앞에도 스캔이 나왔고 두 번째 스캔이 나왔는데 왼쪽에 보면 나번에 스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틀리기 쉬운 보안 관련 설정을 간단히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풀기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면 같이 고민해 보실까요? 그래서 정답 및 해설을 여러분 학습 모듈 시스템 보안 구축의 페이지 36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MBSA는 C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틀리기 쉬운 보안 관련 설정을 간단히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마 요거는 맞출 수 있겠는데 이제 두 번째 스캔이 문제나 그렇죠? 나는 스캔이 두 번 들어갔는데 어떤 게 답이 맞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A, 이 프로그램은 넷바이어스 네임 정보를 얻기 위해 네트워크를 점검 스캔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MBT 스캔이 되겠습니다. 답은 N4번, 답은 뭘까요? B가 되겠죠. 서버 관리자 입장에서 자체 시스템 스캔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포트가 열려 있는지 등을 확인한 건 도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연결형은 그렇게 가는 C가 되겠고 나는 A가 되겠고 다는 B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보안 구축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다음은 비밀번호 생성 규칙 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업 니은에 들어가는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요거는 뭐가 돼? 완성형이 되겠죠. 지표평가용지에서 완성형 가로 안에 넣기입니다. 비밀번호를 같이 문항을 보도록 하죠. 비밀번호를 0 대문자, 0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두 종류로 생성한 경우 최소 몇 자리 가로 넣기죠. 몇 자리 이상 자릿수의 부여 비밀번호를 0 대문자 분모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 대문자, 0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세 종류로 설정할 경우에 최소 몇 자리 이것도 가로 넣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0 대문자, 0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렇게 두 종류를 하는 경우와 또세 종류를 할 경우에 몇 자리 이상을 쓰는 건가? 그런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릿수 부여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표현하지 않고 유추할 수 없도록 생성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요즘 문제가 많이 되죠.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작성 않으면 비밀번호가 해커로부터 침투하기 쉽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렵게 하면 본인이 또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 전화번호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밀번호 넣지 말아주세요. 아마 그런 거를 아마 공부하실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0 대문자, 0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두 종류로 생성한 경우에 최소 몇 자리 이상 해야 되나요? 그래서 최소 기억 문제는 10자리 이상, 답은 10자리 이상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비밀번호 0 대문자, 0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까지 넣었을 경우, 아까는 특수문자까지 넣었는데, 세 종류를 생성한 경우에는 최소한도 몇 자리를 해야 되는가? 그건 세 종류 이상으로 했을 경우는 8자리만 해도 되죠. 그래서 답은 첫 번째는 10자리, 두 번째는 8자리가 되겠습니다. 학습모듈 시스템 보안 구축 10페이지를 보도록 할까요? 해설을 볼까요? 비밀번호 생성 규칙은 비밀번호를 0 대문자, 0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두 종류를 생성한 경우는 최소 10자리 이상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0 대문자, 0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세 종류를 생성한 경우는 최소 8자리 이상 자릿수를 부여 비밀번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같이 보셨습니까? 네. 그럼 세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째는 세 번째 문제는 진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의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여러분들 같은 문항 한번 볼까요? 접근 통제 정책 종류 중 접근 통제 행렬은 사용자에 따라 금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의 허용을 결정하는 인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근통제 행렬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접근통제 정책 종료 중 접근통제 행렬은 사용자에 따라 금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의 허용을 결정하는 인증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가 접근 통제 행렬이라는 말이 있는데 행렬은 행과 열이 나와야 되는데 행과 열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답은 제가 보기에는 틀렸다고 보겠죠. 한번 그럼 정답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스템 보안 구축 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면 해설을 볼까요? 접근 통제 행렬은 주제를 열에, 객체를 행에 표시하여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접근 통제 행렬이라는 거는 키워드가 행과 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X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스템 보안 구축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트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진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적 테스트는 요구사항의 모델, 코드, 테스트 계획 등을 검사, 검토, 분석하여 결함을 찾는 테스트이다. 제품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테스트로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테스트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키워드가 뭘까요? 동적 테스트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럼 이게 동적 테스트의 정의인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동적 테스트는 요구사항의 모델, 코드, 테스트 계획 등을 검사, 검토, 분석하여 결함을 찾는 테스트다. 코드도 나오고 테스트 계획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는 동적 테스트로 결과를 볼 수가 없죠. 한번 그럼 정답의 해설을 보도록 할까요? 학습 모듈 시스템 소프트 테스트 5페이지에 나옵니다. 5페이지에 같이 볼까요?
네. 동속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결함을 찾는 테스트로서 시스템이 의도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정적 테스트 볼까요? 정적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정적 형태인 요구사항의 모델, 코드, 테스트 계획 등을 검사, 검토, 분석하여 결함을 찾는 테스트다. 그러면 아까 문제는 뭡니까? 동적 테스트로 설명해 놨는데 문항은 이 답은 정적 테스트죠. 그러니까 답은 진영에서 X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적 테스트에 대한 정의를 써놨는데 문항은 동적 테스트로 넣어놨으니까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트 두 번째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반적인 코드 검토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항목과 정의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역시 연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결형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데이터 참조 오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연산 오류, 세 번째 제어 흐름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가 세 가지 형태인데 이 오류를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정의를 했다고 보겠죠. 정답은 데이터 참조 오류는 두 번째 변수나 상수, 배열, 문자열 또는 레코드를 적절하게 선언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버그를 데이터 참조 오류라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연산 오류. 연산 오류는 수학적으로 잘못된 부분. 연산이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속 계산이 잘못 오류가 됐다. 그건 연산 오류에 해당되겠고요. 제어 흐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복문 같은 거. 반복문이 제어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는 B, 나는 C, 다는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형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트 세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가로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테스트 도구의 유형은 무엇인지 쓰시오. 네, 완성형이 되겠죠. 가로 넣기는 거니까. 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가로는 프로그램의 실행 없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가 프로그램의 실행 없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도구가 뭘까요? 가로 넣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가 설명 같이 보도록 할까요? 프로그램의 소스에 대한 코드 표준을 점검하는 도구고, 두 번째,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중요 소프트웨어 매트리스를 점검하는 도구다. 점검하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정답 기억에 떠올랐을까요? 네, 정답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도구 유형은 A와 같다. 테스트 관리 도구는 명령 라인 API 프로토콜 레벨에서 테스트 케이스의 수트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을 관리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정적 도구 분석은 뭡니까? 프로그램의 실행 없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코드 표준을 점검하는 도구고, 두 번째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중요 소프트웨어 매트릭스를 점검하는 도구. 이거에 대한 문제군요. 그래서 세 번째 또 테스트 설계 도구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이제 완성형으로서 이거는 정적 분석 도구가 되겠, 네. 정적 분석 도구가 되겠죠. 정답은 그렇죠. 정적 분석 해설에 나와 있듯이 가로놓기는 정적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신테소프트 배포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은 우리랑 같이 살펴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작 방식에 따른 운영체제의 종류를 쓰시오. 이거는 단답형이구나. 그렇죠. 단답형 문제입니다. 문항을 볼까요? 여러 개의 컴퓨터에 작업과 자원을 분산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여러 개의 컴퓨터에 작업과 자원을 분산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자원을 분산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떠오르셨을까요? 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분산 처리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해설을 같이 볼까요? 학습 모듈 시스템 소프트웨어 배포 8페이지를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분산 처리 시스템, 여러 개의 컴퓨터의 작업과 자원을 분산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네, 그 답이 단답형으로서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두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 배포의 두 번째 문항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트레스 시험 설명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이제 연결형이 나왔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트레스 시험에 관한 연결형이니까 부하 시험, 극한 시험, 롱런 시험입니다. 부하 시험이 뭐고, 극한 시험이 뭐고, 롱런 시험이 뭐다, 뭔가 이렇게 정의하는 문제겠죠? 그럼 같이 볼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다. 얼마나 오래 가동하는가? 뭘까? 같이 고민해 보시죠. 두 번째, 주변 기기로부터 많은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주변 기기로부터 많은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었을 때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응용 시험이다. 아, 그렇죠. 정상적인 양보다 더 많이, 더 는 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러면, 아, 이게 뭐겠구나 생각하겠죠. 아, 부하를 더 걸었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일반적인 시험 환경이 아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동작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처리 능력에 대한, 아,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정상적인 처리가 되는가? 그걸 보는 거겠죠. 그럼 같이 한번 고민해서 여러분들 정답이 생각나셨나요? 네. 학습 모듈 시스템 소프트웨어 배포 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31페이지에 보시면 해설을 보실까요? 부하 시험에 대한 해설입니다. 주변 기기로부터 많은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주변 기기로부터 많은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었을 때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응용 시험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데이터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부하 시험이 되겠죠. 두 번째 극한 시험입니다. 일반적인 시험 환경이 아닌 시스템 소프트웨어 동작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처리 능력에 대한 응용 시험. 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극단 시험에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운영하는 시험. 롱런 시험이 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는가? 롱런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 부하 시험은 B가 되겠고 나 극한 시험은 C가 되겠고 다 롱런 시험은 A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결형이 되겠죠. 시스템 소프트 배포 세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은 진위형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같이 볼까요?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가로 아래 써놓으시오. 메인보드는 PC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을 연결해주는 주 기판을 마더보드, 그렇죠, 마더보드라고 부른다. CPU 소켓, RAM 소켓, 확장 버스 슬롯, 포트,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다. 같이 보실까요? 학습 모듈 시스템 소프트 배포 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메인보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맞다고 동그라미,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보안 운영 관리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선다형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같이 볼까요? 재난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정보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업무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기 관리에 단계적 활동이 요구된다. 아래 내용은 위기 관리 4개의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기에서 골랐으면 그래도 쉽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선당의 문제입니다. 이 단계는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정해야 할 사항을 계획하고 교육 훈련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뭘까요?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딱 돼 있으니까 또 계획도 하고 교육 훈련도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뭘까요? 보기를 볼까요? 예방, 두 번째 대비, 세 번째 대응, 네 번째 복구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결정하셨나요? 네. 그럼 정답 및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듈 보안 운영 관리 25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볼까요? 예방은 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목적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비입니다. 대비는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정해야 할 사항을 계획하고 교육 훈련 활동이다. 아, 저희가 말한 그 문제가 맞죠? 네, 답은 대비가 되겠네요. 세 번째 대응은 위협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연쇄적으로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복구입니다. 복구는 발생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활동으로 피해로부터 복구하여 이전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발생 원인에 대하여 평가나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선을 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우리가 답은 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단계는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사항을 계획하고 교육 훈련 활동을 대비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보안 운영 관리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진위형입니다. 다음에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가로 안에 써넣으시오. 되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부 자산이 조직에 미치는 중요도를 평가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보안 등급을 부여한다. 네. 뭐 문항 중에서 어디 껄끄럭거려 이상한 데가 없죠. 네. 답은 같이 해설을 보시면 정답 동그라미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은 학습 모듈 보안 운영 관리 5페이지를 볼까요? 네. 5페이지에 보시면 보안 등급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정부 자산이 조직에 미치는 중요도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그렇게 돼 있죠. 맞죠? 그러면 네. 이원 분석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베이스라인 접근법, 비정형 접근법, 상세 이원 분석, 복합 접근법입니다. 베이스라인 접근법은 여기 오른쪽 중에 어디일까요? 문제가 좀 길은데요. 첫 번째,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표준화된 보안 대책의 세트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구현되고 있는 보안 대책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네, 이게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잘 정립된 모델에 기초하여 자산 분석, 위험 분석, 취약성 분석의 각 단계를 수행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조직의 자산 및 보안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자산, 위험, 취약성의 목록이 작성 검토되므로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조정, 삭제함으로써 보안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세 번째, 구조적인 방법론에 기반하지 않고 경험자의 지식을 사용하여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특정 위험 분석 모델과 기법을 선정하지 않고 수행자의 경험에 따라 중요 위험 중심으로 분석한다. 되고 네 번째, 고위험 영역을 식별하여 이 영역은 상세 분석을 수행하고 다른 영역은 베이스라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용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고위험 영역을 빠르게 식별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위험 영역을 잘못 식별했을 경우에 위험 분석 비용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네, 내용이 아마 길지만 길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답을 고르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나요? 그러면 학습 모듈 보안 운영 관리 12페이지를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한번 정답의 해설을 볼까요? 네. 가는 베이스라인 접근법입니다. 베이스라인 접근법은 바로 A에 나와 있죠. 모든 시스템에 대해 표준화된 보안 대책의 세트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구현되고 있는 보안 대책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다. 이게 베이스라인 접근법이 되겠고요. 나는 C가 되겠습니다. 나 비정형 접근법은 구조적인 방법론에 기반하지 않고 경험자의 지식을 사용하여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게 되겠고요. 다는 B가 되겠습니다. 상세 위험 분석입니다. 상세 위험 분석은 잘 정립된 모델에 기초하여 자산 분석, 위험 분석, 취약성 분석의 각 단계를 수행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는 복합 접근법입니다. 복합 접근법은 D가 되겠습니다. 고위험 영역을 식별하여 이 영역은 상세 분석을 수행하고 다른 영역은 베이스라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용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고위험 영역을 빠르게 식별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서비스 데스크 구축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단답형 문제입니다. 문항을 같이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비스 데스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구성 요소에 대한 용어를 쓰시오. 예, 용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음성, 팩스, 콜백, 전자우편, 기타 매체 형태로 적절한 응답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DB의 정보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이다. 돼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아, 음성 팩스도 나오고 콜백도 나오고 전자우편 여러 가지 나오네요.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정답은 같이 볼까요? 네. 아마 기억에 떠올리셨을 겁니다. 정답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IV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active Voice Response입니다. 학습 모듈 IT 시스템 사용자 지원 1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시스템 사용자 지원 16페이지에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 문제는 역시 연결형입니다. 문항을 같이 보시면 프로젝트 일정 수립 기법
기법의 관리 차트 설명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가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고요. 나는 바 차트가 되겠고요. 다는 마일스톤이 되겠습니다. 아, 영어로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A는 전체 일정 대비 작업 진척도 파악이 용이한 기법으로 보고용 및 진척 관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아, 이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업무 흐름이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 보이고, 아,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 뭐가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계획성, 시각성이 우수하며, 플로트가 작업 간의 종속 관계 표현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아, 그렇죠. 세 번째, 중요 일정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경영 중에 주요 일정을 보고하기에 유리하다. 네,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힌트가 있죠. 시각적인 거가 있으니까 어떤 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까요? 결정하셨나요? 네. 학습 모듈 IT 시스템 사용자 지원 페이지 8페이지를 여러분들 열어보십시오. IT 시스템 사용자 지원 8페이지 학습 모듈을 보시면 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B가 되겠습니다. 업무 흐름이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 보이고, 계획성, 시각성이 우수하며, 플로트가 작업 간의 종속 관계 표현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고요. 나, 바차트는 뭡니까? 바차트는 A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정 대비 작업 진척도 파악이 용이한 기법으로 보고용 및 진척 관리에 많이 활용되는 건 바차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은 C가 되겠죠. 중요 일정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경영층의 주요 일정을 보고하기에 유리하다. 그게 마일스톤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맞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데스크 구축 세 번째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을 보시면 역시 진영입니다.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가로안에 써놓으시오. 네, 문항 같이 볼까요? 벤치마킹이란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찾아 성공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대의 뛰어난 경영 방식을 배우면서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을 정의할 수 있다. 네, 용어를 쓰는 뭐 단답형 문제죠. 아니, 진위형 문제죠. 맞죠?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대한 용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상태를 찾아 성공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대의 뛰어난 경영 방식을 배우면서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을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뭘 배우려면 우리보다 잘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뭘 하러 간다 그러죠? 아, 벤치마킹하러 간다고 하죠. 네, 그 문제입니다. 역시 정답은 동그라미 5가 되겠습니다. IT 시스템 사용자 지원 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장애 대응 필수 능력단입니다. 같이 첫 번째 문항을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경우에 따른 복구 프로세스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십시오. 아,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역시 완성형이 되겠죠. 그럼 문항을 볼까요? 장애 원인 파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논리적인 장애인지 물리적인 장애인지 파악하고 세 번째는 응급조치 및 즉시 장애 처리 가능 여부 파악, 그 다음에 가로 넣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장애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구를 했고 종료 및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아, 이게 장애 원인이 발생했을 때부터 마지막 종료 결과 보고까지 순서로 쭉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조치 및 즉시 장애 처리 가능 여부를 파악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응급조치가 발생했는데 물리적인 장애인지 논리적인 장애인지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응급조치 즉시 장애 처리 가능 여부를 파악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더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게 현재 있는 거를 뭐 세이브하거나 저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뭘까요? 네, 정답은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네, 데이터 백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백업을 해서 그 다음에 장애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설은 학습 모듈 시스템 장애 대응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 장애에 따른 복구 프로세스가 나와 있죠. 데이터베이스 장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애, 응용 소프트웨어 장애, 누수 발생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답은 데이터 백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답 맞으셨나요? 네. 다음으로 시스템 장애 대응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가로놓기 보기에서 골라 쓰는 거니까 선다형이 되겠죠. 다음은 시스템 장애 처리 단계별 프로세스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을 보기에서 골라 완성하십시오. 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장애 접수고요.
문항은 두 번째 단계는 장애 등록 및 등록 지정이에요. 세 번째가 가로놓기. 세 번째가 뭘, 3단계를 뭘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기술 지원 요청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또 가로놓기예요. 뭘 들어갈까요? 또 여섯 번째는 장애 문제 관리고요. 일곱 번째는 장애 종료 및 결과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계는 가로놓기입니다. 가로놓기가 세 개가 나왔어요. 아마 이렇게 세 개의 단답형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가로놓기, 보기 손다형 중에서 어느 거가 답이 될까요? 그래서 장애 접수부터 마지막 장애 종료 및 결과 보고 다음까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정답 및 해설을 같이 살펴볼까요? 정답 및 해설은 학습 모듈 시스템 장애 대응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 접수부터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나와 있죠. 그럼 3단계는 뭘까요? 장애 처리가 되겠습니다. 장애를 접수하고 2단계 장애 등록 및 등록 지정을 하고 3단계는 장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4단계는 기술 지원 요청. 5단계 가로놓기인데 5단계 뭘까요? 5단계는 기술 지원 장애 처리가 되겠고요. 그렇죠? 아니, 5단계는 그렇죠. 기술 지원 장애 처리가 되겠고요. 또 6단계는 장애 문제 관리가 되겠고요. 7단계는 장애 종료 및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8단계는 뭘까요? 8단계는 장애 개선 대응 및 프로세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엔 시스템 장애 대응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역시 연계정입니다. 문항 같이 볼까요? 장애 영향도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돼 있죠.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와 있으나 문항을 볼까요? 1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특정 부서에 특정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아,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느 거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될까? 여러분들 그거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에 특정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아, 이거 부서에 대한 영향이니까 그렇게 높지 않겠죠? 또, 2번째, 전체 조직과 관련된 업무를 영향을 미치는 거. 아, 전체 조직이니까 그럼 중요하겠구나. 우선순위 높게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세 번째, 개인적인 업무에 영향을, 아, 이 개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더 낮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어느 걸까요? 그래서 정답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 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학습 모듈 시스템 장애 대응 8페이지를 펴시면 보겠습니다. 정답 및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선순위가 1순위 어떨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조직. 뭐 회사로 말하면 우리 회사의 전체에 대한 영향이다 그러면 이게 제일 큰 거죠, 우선순위가. 그렇죠? 그래서 1순위는 전체 조직과 관련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고요. 2순위는 어떨까요? 특정 부서. 특정 부서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3순위는 어떤 걸까요? 3순위는 일반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고요. 4순위는 마지막은 뭐예요? 개인적인 업무. 개인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가장 순위가 낮겠죠. 그래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시스템 장애 대응 8페이지에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영향도 우선순위가 거의 나와 있죠. 같이 해설 보시면 전체 조직과 관련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선순위 1순위고요. 특정 부서에 특정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우선순위 2. 일반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우선순위 3.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 4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시스템 형상관리 필수 능력단위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진형입니다. 문항을 살펴볼까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가로 안에 써놓으시오. 문항 같이 볼까요? 형상관리 시스템은 사용자 그룹별 권한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형상관리 대상인 마스터 라이브러리나 학정 라이브러리 운영 시에는 1. 형상관리 대상 라이브러리는 형상관리 담당자에 의해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또 2. 해당 형상 항목 관련자 이외에는 접근이 제한되고 관련자는 읽기 전용 접근만이 허용되어야 하며 세 번째, 형상 항목의 라이브러리 이동은 모든 사용자에 의해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과연 맞을까요? 마지막 문항이 조금 이상하죠? 형상 관리 라이브러리 이동은 모든 사용자에게 가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함정일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어요? 네. 그러면 정답 및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듈 시스템 형상 관리 페이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볼까요? 형상관리 시스템은 사용자 그룹별 권한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게 나와 있죠. 특히 형상관리 대상인 마스터 라이브러리나 학정 라이브러리 운영 시에는 형상관리 대상 라이브러리는 형상관리 담당자에 의해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두 번째, 해당 형상 항목 관련자 이외에는 접근이 제한되고 관련자는 읽기 전에 접근만 허용되어야 하며, 세 번째, 형상 항목 라이브러리 이동은 형상관리 담당자에 의해서만 가용해야 된다. 이게 역시 정답이죠. 그게 함정인 거죠. 아까 문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상 항목의 라이브러리 이동은 모든 사용자에게 가능해야 된다. 모든 사용자에게 가능하면 절대 관리가 안 되겠죠. 이게 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형상 관리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완성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형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네, 가로 넣습니다. 오늘 같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프로시저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행동이다. 네, 가로입니다. 가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등과 같은 데이터 변경에 관한 시도를 했을 때 효율력을 나타낸다. 두 번째 가로는 지정된 어떤 변경이 시도되면 일련의 행동들을 취하도록 시스템에게 알릴 수 있다. 네, 뭘 알려준대요. 또 다음 가로는 부정확하고 허가받지 않았으며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렇죠? 그럼 프로시드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방식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뭐가 이제 점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쭉 보니까 의미적으로. 네. 37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프로시드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행동이다. 트리거구나, 여기. 트리거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등과 같은 데이터 변경에 관한 시도를 했을 때 효력을 나타낸다. 네. 트리거에 대한 용어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으셨겠죠? 네. 시스템 형상 관리 세 번째 문제는 연결형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같이 볼까요? 형상 관리 시스템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개발자 시스템, 두 번째 마스터 시스템, 세 번째 정적 시스템입니다. 아, 이 개발자 시스템과 마스터 시스템, 그 다음에 정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살펴볼까요? 첫 번째 A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에 배포된 다양한 베이스라인의 아카이브로 본 시스템 내의 형상 항목은 모든 형상 활동들에 적용된다. 아, 이게 어느 것일까요? 두 번째, 현재 승인된 베이스라인과 변경을 보관하며 본 시스템 내 형상 항목은 모든 형상 활동들에 적용된다. 아, 그렇죠. 세 번째, 현재 시점에 생성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형상 항목들을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자에 의해 통제된다. 아, 개발자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말이 나왔죠. 아, 그러면 이게 힌트겠네요. 앞에 개발자라는 말이 어떤 게 있나 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정답을 체크해 보실까요? 네. 결정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학습모듈 시스템 형상 관리 페이지 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의 해설을 보시면, 해설 개발자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점에 생성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형상 항목들을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자에 의해 통제된다. 그게 개발자 시스템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마스터 시스템은 현재 승인된 베이스라인과 변경을 보관하며 마스터 시스템 내 형상 항목은 모든 형상 활동들에 적용된다. 그게 됐죠. 마지막으로 정적 시스템입니다. 정적 시스템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배포된 다양한 베이스라인의 아카이브로 정적 시스템 내 형상 항목은 모든 형상 활동들에 적용된다. 네, 좋습니다. 4번 가는 C가 되겠죠. 개발자 시스템 마지막 C가 되겠고, 나 마스터 시스템은 또 B가 되겠고요. 다 정적 시스템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는 C, 나는 B, 다는 A가 되겠습니다. 작업형은 이제 두 가지 필수 능력 단위가 있다고 그랬죠. 서버 운영 관리와 DB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서버 운영 관리입니다. 서버 운영 관리는 이제 우리가 일과제로 IT 시스템 서버 운영 관리 이렇게 나와 있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버 구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제 기호는 기업의 리눅스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에 주어진 설치 요건에 따라 서버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는 주어진 가상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기서는 시험 문제나 버츄얼 박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 프로그램은 이제 버츄얼 박스를 활용하여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운영체제를 설치한다. 리눅스 페도라 19를 설치한다. 네, 시험 문제는 버츄얼 박스를 이용해서 아, 페도라 19 64비트를 설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정되지 않은 옵션 및 설정은 기본값 또는 적절한 값을 설정한다. 라 리눅스 설정 시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마 루트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로 설정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제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작업 가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가제는 윈도우 시스템의 가상 머신을 생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인하시오. 그래서 가상 머신 파일은 아까 버츄얼 박스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상 머신 파일은 버츄얼 박스 6.1.32 뭐 149290 .exe. 그러니까 실행 파일에 가상 머신 파일의 실행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실행 파일의 이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나는 윈도우 시스템의 가상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오. 그러니까 요거 아까 버츄얼 박스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상 프로그램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른 가상화 프로그램 설치 후 가상 머신을 생성하라.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가상 머신을 또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는 가상 머신을 설치할 때 여러분들이 ISO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실적 설치를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ISO 파일을 선택할 때 페도라 19, 아까 페도라 19를 사용한다 그랬죠? 페도라 19 그 버전 64 DVD ISO 운영 파일을 운영체제 파일을 선택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하다 보면 사용자를 정의하게 되겠죠. 사용자 정의할 때 페도라 사용자 이름을 페도라 FEDORA 페도라라는 사용자를 생성하고 암호는 페도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문제는 또 루트 패스워드가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루트 패스가 나오죠. 루트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라고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서버 운영 IT 서버 운영 관리에 리눅스 서버를 설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별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90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90분 동안 버츄얼 박스를 이용해서 페도라 리눅스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작업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DB 운영 관리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 문제를 보시면 DB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죠. 가제 개요를 한번 볼까요? 본 가제에서는 사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원 관리를 위한 사원 테이블 구축을 위한 업무 요건을 확인하고 제시된 작업을 수행한다. 업무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요건은 사원 정보는 4번 이름, 부서, 입사일, 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번 사원 정보 테이블 명세서와 샘플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3번 작업 환경은 SQL 프로세서 작업한다. 가제별 SQL 작성은 네모장에 작성하여 바탕화면에 저장한다. 됐죠.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듯이 오른쪽에 사원 정보 테이블 명세서가 나와 있죠. 명세서가 5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구축하는 문제죠. 그 9번째는 이제 레코드를 인서트를 작성하는 문제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작업 과제를 한번 볼까요? 과제를 보시면 다음에 모든 과제에 대한 SQL 문장을 메모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시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십시오. IT 비번 DW 운영 비번 메모장.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볼 때 메모장을 여시고 또 오라클도 여시고 메모장에다가 이 SQL 문을 직접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방식,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메모장을 열어서 그대로 하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표 1을 참조하여 사원정보 테이블을 생성하시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원정보 테이블에 대해 생성하라는 얘기는 테이블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지금 같이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메모장 한번 열어볼까요? 네, 메모장을 시작을 누르셔서 메모장을 열어보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고 이 답을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 명은 EMP래요. 그럼 테이블 이름은 EMP니까 지금부터 create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소식은 좀 글씨를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네. create 테이블 명은 EM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칼럼이 거의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칼럼 이름이 뭐죠? EMPNO가 되겠죠. EMPNO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이 되겠고요. 타입 형태는 뭐예요? 넘버라고 되어 있죠. 넘버. 넘버는 네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리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난너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프라이머리 키를 줘야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주시고요. 콤마를 하시고요. 두 번째 필드입니다. 두 번째 컬럼은 네임입니다. 그렇죠? 네임. 네임은 타입이 뭡니까? 네임은 바차2로 되어 있어요. 형태는. 그래서 바차2로 쓰시고요. 자리는, 사이즈는, 형태는 20입니다. 20 주시고 콤마를 주시고요. 세 번째 컬럼은 뭡니까? DPT죠. DPT. 여러분도 한번 지금 같이 쳐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그 다음에 부서는 바차2로 되어 있습니다. 바차2. 20자리로 되어 있고요. 그쵸? 또 콤마를 주시고요. 네 번째 컬럼은 하이어 데이터예요. 입사일인데요. 입사일 하이어 데이트로 되어 있고요. 하이어 데이트는 역시 데이트형입니다. 타입은 데이트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은 셀입니다. 월급 급여. 급여는 넘버 값으로 8자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를 닫고요. 네,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과제에 대한 문제인 거죠. 첫 번째 1번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1번이라고 쓰시고 1번 문제 답을 정답을 쓰실 때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SQL 테이블을 생성하는 문제니까 다 작성하셨나요? 이게 작성이 잘 됐나 정상적으로 됐나 안 됐나는 이제 오라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미리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을 접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가시면, 시작에 가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SQL 디벨로퍼를 SQL 플러스나 SQL 디벨로퍼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기존에 있는 이제 오라클 요거, 오라클을 run SQL 커맨드 라인을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un SQL 라인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누르셨죠? 이렇게 떴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라클을 접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CONN, 그 다음에 이제 ID와 암호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장에 가면 암호 패스워드가 있죠. 암호는 시스템, 그 다음에 12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속을 하는 거죠. 접속이 잘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컴퓨터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MP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EMP라는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라는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명령은 뭐죠? DESC EMP라는 테이블을 한번 명령을 쳐보겠습니다. 아, 오브젝트 다지낫 이그지스트. 아, 테이블이 없구나. 됐죠. 테이블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EMP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금방 복사했던 create table EMP SQL 명령어가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복사에 붙여 놓겠습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붙여 넣게 되죠. 됐죠? 그래서 엔터를 딱 치시면 아, 테이블 크리에이트가 나왔죠. 정상적으로 테이블이 잘 작성이 됐죠.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테이블이 잘 정상적으로 테이블이 생성됐다고 나와 있지만 보는 명령은 뭘까요? 네, DESC죠. DES 디스크립트 약자죠. DESC 그 다음에 EMP 테이블 이름이 EMP니까 EMP라고 주시고 세미콜론을 주시면 아 금방 우리가 말했던 테이블 네임은 EMP고 컬럼 이름 EMPNO 네임 DPT 하이어데이트 셀 오른쪽에 컬럼에 맞게 타입에 맞게 다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첫 번째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잘 되셨나요? 에러 난 사람 없나요? 네. 사원 정보 샘플 데이터를 보시고 인서트를 하셔야 되겠죠. 레코드로 삽입하려면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지금 인서트 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또 인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모장을 다시 여시고요. 메모장을 여시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라클은 잠깐 주시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인서트 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인서트 인투가 되겠죠. 인서트 인투가 되겠죠. 명령어 인서트 인프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 EMP니까 그다음에 밸류즈 여러분들이 레코드 필드 값을 줘야 되겠죠. 밸류즈에 첫 번째 보시면 10012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사원 그다음에 인사 소속은 인사팀이고요. 그 다음에 입사일은 2001 0301로 되어 있죠. 세 번째 급여는
160만 원, 160,000,000. 네, 됐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레코드를 인서트하는 물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한번 샘플로다가 한 개를 인서트 해보고 에러가 없으면 복사해서 만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다 치셨나요? 네, 인서트 인투 테이블 이름은 EMP 밸류 다음에 이렇게 다섯 개의 칼럼을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를 여기다 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 치셨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다 치신 분은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C로 하시고 오라클에 가셔서 오라클 띄우셔서 여기다가 역시 오른쪽으로 오른쪽 마우스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아까 금방 인서트 했던 게 나왔죠? 엔터를 쳐보실까요? 아 그러면 인밸리드 캐릭터라고 나왔어요. 인밸리드 캐릭터. 그럼 에러가 나온 거죠? 아, 두 번 복사돼서 그렇네요. 한 번만 복사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인서트 인트 EMP 밸류죠? 이렇게 완 노 크리에이트. 아 정상적으로 이제 한 개의 레코드가 잘 삽입이 잘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 되었나 안 되는 확인해 볼까요? 실렉트 문을 주셔서 실렉트 별표 프람 EMP 한번 쳐볼까요? SQL 명령 쳐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네. 금방 김상훈이라는 친구 다 입력이 됐죠? 확인했죠? 아, 삽입이 잘 됐구나. 아, 그러면 이걸 복사하셔서 그 나머지 데이터를 전부 만드시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두 번째 사원에 대해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복사하셔서 두 번째 이렇게 입력하셔서 두 번째는 이제 이사원이에요. 이사원이란 친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사원이고요. 네 번째는 최사원이에요. 다섯 번째는 진사원. 여섯 번째는 차사원. 일곱 번째는 조사원. 여덟 번째는 임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그 번호가 다 다르죠? 그래서 EMP NO가 다르니까 101, 102, 203 고치셔야 되겠죠? 4, 5, 6, 7, 8. 이렇게 고치시고요. 부서가 또 다 틀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총무팀이 되겠고요. 세 번째도 총무팀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구매팀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인사과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전산팀입니다. 일곱 번째는 구매팀. 여덟 번째는 전산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사일자가 다 틀리죠? 그래서 입사일자 다 고쳐야 되겠죠? 4, 0, 4, 0, 4 급여도 180만원 세 번째는 2005 0601 급여는 200만원 그 다음에 2010, 1102, 2010, 102 급여는 200만원 그 다음에 2011 0101 급여는 320만원 다음에는 2003 0904 급여는 300만원 그 다음에 2007 0707
이렇게 다 고치셨나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입력하는데. 네, 고치셨으면 두 번째부터, 아까 첫 번째 거는 했으니까 두 번째부터 복사를 하셔서 한꺼번에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복사하셔서 오라클을 띄우셔서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 실행 한번 해볼까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다 되셨죠? 한꺼번에 입력이 잘 됐나 확인하는 방법. select 별표 from emp 이렇게 나왔죠. 아, 여덟 개가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8개 아까 임상원까지 잘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원 정보 테이블을 EMP 테이블을 테이블 단위로 백업하시오. 백업 시 덤프 파일명은 emp.dmp, 로그 파일명은 emp.log으로 생성하시오. 이 세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쓸 때 1번 문제 1번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1번 문제 2번이었죠. 1번 문제 3번 문제가 이제 3번 문제에 답을 써야 되는 거죠. 이제 테이블을 덤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덤프는 왜 할까요? 여러분들 오라클의 테이블이 깨질 경우를 대비해서 덤프해서 이제 백업을 받아 놓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잘 확인하셨죠? 네,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덤프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여기다 직접 메모장에도 역시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라클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커맨드 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명령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덤프하는 거는 exp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 거죠. exp 그 다음에 암호를 로그인과 암호를 쳐야 되겠죠. 로그인 암호는 시스템이었죠. 시스템하고 1234였죠. 암호는 쳤죠. 그 다음에 파일명을 아까 뭐라 했어요? 파일은 emp라고 했죠. emp.dmp라고 아까 주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로그는 뭐라 그랬어요? 로그는 emp.log라고 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테이블은 아까 뭐 했어? 테이블은 우리 emp 테이블. 금방 만든 emp 테이블 했죠.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 아무 데나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걸 다 이제 하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하셔서, 그러면 어디다가 할 건가? 우리가 지금 시작 프로그램에서 요거 다 치셨나요? 네, 치셔서 복사해 놓으시고요. 복사 안 하셔도 직접 하셔도 됩니다. 복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으로 시작 프로그램을 누르셔서 시작 프로그램에 cmd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 밑에 있으니까 좀 다른 폴더가 있다면 다른 드라이브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d 드라이브로 갈까요? d 드라이브에 가면 이제 dir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서 메이크 디렉터리를 하나 해서 메이크 디렉터 하나 해서 백업용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다 백업을 할 거니까 BACK 백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MKDR 이제 도수 명령에서 폴더를 만드는 명령이죠. 백업이라는 명령으로 갔죠? 생겼죠? DR 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백업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그러면 CD에서 백업이라는 폴더로 갑니다. 갔죠? 그럼 DRM 아무것도 없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서 여기에 로그 파일하고 덤프 파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금방 잘 가셨나요? CD에서 백업이라는 이제 폴더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아까 복사해놨던 명령과 있죠? exp 시스템 123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셨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export terminate successfully without warning. warning 없이 잘 실행이 됐다. 나와 있죠. 그렇죠. 잘 된 거죠. 잘 됐나요? 안 됐나? 여러분들 실행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dir을 보시면 금방 했던 파일이 우리가 emp.dmp 파일, 그 다음에 emp.log 파일이 여기 만들어졌죠. 아,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명령을 쳐서 emp.dmp 하고 emp.log 파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 겁니다. 잘 되셨죠? 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명령어만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문제는 뭘까요? 네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문제는
예, 볼까요? 사원정보 테이블에 전화번호 컬럼을 추구하시오. 컬럼명은 폰, PHON이, 데이터 형식은 바차2, 크기는 14래요. 아, 그러면 기존의 테이블에다가 전화번호 컬럼을 다시 추가하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명령어는 뭐예요? 어떤 거가 생각이 날까요? 아, 올톰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구조를 바꿀 때는 올톰을 쓰잖아요. 그렇죠. 올톰 명령어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올톰 명령어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번째 문제는, 네 번째 문제, 올톰문이죠. 그래서, altr이죠. 올톰을 쓰시고요. 테이블은 뭐예요? 아까 emp였죠. emp 테이블이었죠. emp 테이블에서 뭘 했어요? 폰을 추가하는 거죠. 그럼 무슨 명령어가 필요할까요? 아, add라는 명령어가 필요하죠. add. 그다음에 필드 명은 뭐라고요? 칼럼 명은 폰이라고 했어요. 타입은 뭐라고요? 아까 바차2라 그랬죠. 바차2의 사이즈는 크기는 14자리라 그랬어요. 아, 요거를 치시고 세미콜 쳐서 오라클에 가서 이걸 실행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폰이라는 뭐가 필드가 있나 없나 이걸 일단 복사를 하시고요. 오라클에 가셔서 오라클에 가셔서 DESC에서 EMP를 하게 되면 여기 없잖아요. 폰이 없죠. 여기다 폰을 추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컬럼이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폰이라는 걸 추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컬럼이 다돼 있는데 컬럼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명령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폰을 추가하려면 금방 복사했던 명령어를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alt table emp add phone bat2 14자리. 됐죠. 됐을까요? 실행해볼까요? 네. 엔터를 치시면 아 테이블 어터드 그래서 잘 됐다는 거 명령어가 나왔죠? 잘 됐나 안 됐나 명령을 확인하는 방법 뭐죠? DSC EMP를 치시면 아 폰이 맨 마지막에 추가됐나요? 잘 됐나요? 여러분들 기쁘죠? 네, 이렇게 칼럼 이름을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애드하는 테이블 구조를 바꿀 때 애드하는 정도 명령을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등록하시오. 사용자 명은 user 01, user 01, 암호는 123456으로 설정하시오. 아,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를 등록하는 거구나. 그러면 사용자 등록하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 메모장에다가 사용자 등록하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를 이렇게 쓰시고요. 사용자 등록하는 명령이 뭘까요? create user죠? 그래서 create user. 유저명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저 01이라 그랬죠? 대문자로 유저 01이었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3456이라 했죠. 그럼 뭐라 해야 되죠? 뭘 줘야 되죠? identified. 그쵸? identified. 스펠링 틀리면 안 됩니다. identified. by까지 넣어야 되죠. 뭐라고? 아무나 123456. 줘라 그랬죠? 세미콜까지 주면 되겠죠. 잘 치셨나요? 스펠링 틀린 거 있나 보세요. identified 스펠링 자꾸 잘 틀리시는데. 일단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혹시 오라클에 가셔서 이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를 했죠? 오른쪽 누르면 이게 붙여넣게 됐죠? 엔터를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유저 크리에이티드. 아, 잘 됐구나. 그럼 유저가 다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유저가 잘 생성됐나? 여러분들 잘 생성됐을까요? 유저 크리에이트라는 응답 리스폰스가 나왔으면 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용자 유저 001이라는 게잘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럼 실렉트 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렉트 별표 프람 뭐라고요? 올 언더바 유저예요. 유저 수가 되겠죠. 유저 수 이렇게 하시면 치셨나요? 그러면 금방 만들어진 유저 01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9개 유저가 있는데 유저 001이 있나요? 아, 여기 제일 위에 두 번째가 있죠? 유저 01. 22년도 9월 30일. 아, 이게 오늘 만들어졌구나.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잘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성공적으로 잘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만들어졌으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를 볼까요? 여섯 번째 문제는 사원번호.
급여와 입사일이 출력되도록 쿼리를 작성하시오. 아, 사원번호와 급여, 입사일 세 가지가 보이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SQL을 만드는 거죠. 사원번호와 급여와 입사일. 아, 아까 사원번호는 EMPNO, 급여는 셀이었죠. 입사일은 하이어 데이트였죠. 그걸 기억하면서 셀렉트문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같이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역시 메모장에서 셀렉트를 주시고요. 아까 사원번호는 뭐라 그랬어요? EMPNO였죠. 그 다음에 급여는 뭐예요? 셀이었죠. SL.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입사일은 하이어 데이트였죠. 하이어 데이트라고 치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from 어디 테이블은 뭐래요? EMP였죠. 네. 이게 치셨나요? 네. 잘 치셨죠? 역시 스프링 틀린 데가 없으면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C 하셔서 역시 오라클에 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붙여넣기는 뭐예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잘 나왔죠? EMPNO, cell, higher date, from, EMP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문제랑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한글로 하라고 할 때가 있죠. 사원번호, 급여, 입사일. 그렇죠? 그럼 이건 영어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칼럼 이름을 사원번호, 급여, 입사일 한글로다가 바꾸고 싶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걸 조금만 바꿔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그럼 그대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as라는 명령을 우리 별칭을 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원 번호.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급여라 그랬죠. 여기다가 또 as라는 걸 주고요. 그다음에 입사일이었죠. as 입사일. 네, 다 됐죠? 이렇게 구멍에 따라서 이렇게 한글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역시 한글로 바꿔보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더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치시고요. 잘 보이시죠? 네, 오라클에 가서 복사하셨나요?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오라클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엔터를 치시면 역시 이번에는 그 영어로 돼 있던 사원번호, 급여, 입사일이 영어로 한글로 나왔죠? 그렇죠? 네, 잘 정상적으로 문제를 다 이상으로 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같이 오라클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쿼리를 해서 셀렉트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백업을 하는 덤프를 하는 백업 명령어라든지 요구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를 등록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해봤어요. 그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지호 같은 금방 했던 실습 문제를 스스로 한번 직접 풀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 합격을 꼭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DB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일학습행의 IT 시스템 운영 L5에 대해서 지필형과 작업형을 모두 같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시험에 준비하시면서 강조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필형은 각 필수 능력 단위별로 세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세 문제의 형태는 진위형, 그 다음에 단답형, 그 다음에 연결형, 그 다음에 완성형, 그 다음에 복합형 같은 경우도 있죠.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 중에서 세 문제씩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문제 중에서 최소한도 두 문제는 맞아야지 60점 이상이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필수 능력 단위 10개 중에서 8개가 지필형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7개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지 패스 60점 이상 나와야지 최종 합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지필형 문제 학습 모듈에서 우리가 필요 지식 부분 잘 보셔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업형은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두 가지는 첫 번째 리눅스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눅스 설치 파일, 버추얼 파스를 이용해서 설치 파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도라를 ISO 파일을 주니까 현장에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리눅스를 설치해 보셔야 됩니다. 설치해 보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보시고 사용자도 등록해보시고 아무도 넣어보는 그런 문제니까 그거는 90분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해보시면 꼭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오라클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오라클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MySQL이나 뭐 다른 SQL을 다른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오라클로 여러분들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오라클을 가지고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 문제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해서 레코드 인서트하는 꼭 들어가야 되죠. 그게 먼저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인서트하는 거 수염에 꼭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는 이제 SQL 문을 이용해서 뭐 바꾼다든지 코리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테이블에 대해서 백업하는 문제, 그렇죠? 덤프한다든지 백업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실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IT 시스템 운영 L5 합격을 할 수 있더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전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